만물이 소생하는 봄, 우리의 오감을 일깨워줄 경북 고령 여행. 어른들의 새로운 문화, 피덜트족의 취향을 저격하라. 송남 맛집을 가린다. 산낙지와 생대구의 싱싱한 맛대결. 기분 좋은 변화, 전통시장이 불어온 새로운 바람. 불경기를 이기는 법, 튀어야 사는 이색 가게들. 잠시 후 세상 발견 유레카에서 만나봅니다. 코끝을 스치는 바람엔 꽃향기가 나고 눈길이 향하는 곳엔 온통 푸름으로 가득한 계절. 봄의 절정에 서 있는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 두툼해진 겉옷을 벗고 옷차림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나니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봄.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우리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농촌 체험마을과 가야금 박물관, 올바른 먹을거리를 위한 음식 만들기 체험까지. 만물이 소생하는 봄과 함께 우리의 오감을 일깨워줄 기분 좋은 여행지, 경북 고령을 유레카 카메라가 담았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네요. 한 30분 정도? 한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경북 고령. 하지만 대구 도심에서 고령 읍내까지 차로 딱 40분 걸린단 말씀. 게다가 볼거리면 볼거리, 즐길거리면 즐길거리,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다고. 자, 오감을 만족시키는 경북 고령으로 봄나들이 한번 떠나보자. 요즘 같은 주말이면 상춘객들로 붐비는 곳, 첫 번째 여정지는 고령의 대표 관광지 계실마을이다. 우리 계실마을은 이조 초기에 전필제 김종직 선생님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집성촌입니다. 현재 여기는 한 50여에 1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남이 아무도 없습니다. 촌수로 치면 20촌 미만의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계실마을은 지난 2001년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을 시작으로 농촌체험마을을 운영 중인데 흙담과 한옥, 꽃이 아름다운 마을로 손꼽힌다. 이 마을은 옛날부터 꽃이 많이 피고 겨울이 아름답대서 아름다울받자 골곡자를 써서 가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꽃 피는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해서 개화실로 부르다가 지금은 계실마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봄꽃들이 가장 먼저 반기는 계실마을. 전체 가구의 80%가 한옥인데 그 중에서도 전필제 종택은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고방채를 갖춘 전형적인 영남지역의 전통 한옥이다. 아파트에만 있다가 이렇게 한옥마을 오니까 예쁘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이제 옛날에 한옥마을이 이랬다는 거 설명해줘서 좋은 거 정말 경치도 좋고 풍경도 좋고 뜻깊고 그런 곳이라 정말 좋은 것 같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장소. 사랑이 꽃피는 계실마을로 오세요. 특히 계실마을에는 딸기 수확부터 집공예, 전통 혼례까지 총 23가지의 체험이 마련돼 있는데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인기 최고란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연 만들기 체험이 있는 날. 연즐금이라고도 하고 기름이라고 하는데 하나 알려드리면 연기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뭔가 짰을 때 나오는 기름이 아니고 뭔가 기른다 할 때 기름입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연 만들기에 돌입하는데 조청 맛이 어떤가요? 아직 못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엿기름으로 만든 조청을 2인 1조가 돼서 밀고 당기고 당기고 밀며 쭉쭉 늘려보는데 재밌어요. 여기 껌같이 생겼어요. 엿 만드는데 껌같아요. 너희는 엿을 만들거라. 나는 작품을 탄생시킬 테니 온몸에 흰가루를 범벅하고 나 홀로 예술원을 불태우는 아이 발견. 아직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하루 종일 입힐 거예요. 이거 그래도 이게 하나의 체험이고 얘한테는 이게 또 추억 아닐까요? 이거 너가 했으니까 빨래는 너가 해야 돼.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어른들에게는 잊고 지냈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연 만들기 체험. 달달한 추억 만들기 대성공! 재밌죠? 집에서 해볼 수 없는 거니까 나와서 이렇게 체험하니까 참 좋네요. 연 맛있고 재밌었어요. 이런 경험은 경험할 일이 잘 없잖아요. 같이 하니까 더 기분이 좋네요. 어릴 때 생각도 좀 나고.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우룩 박물관. 가야금의 창시자인 악성 우룩을 기리기 위해 만든 국내 유일의 가야금 테마 박물관이다. 우룩 박물관은 우리나라의 3대 악성 중에 한 분이신 우룩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고요. 관련된 가야금을, 종합가야금과 삼조가야금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룩 박물관은 악성 우룩과 민족의 악기 가야금, 우룩의 후예들 등 총 5가지 테마로 꾸며져 있는데 무려 1500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한 가야금의 어제와 오늘을 만날 수 있다고. 가야금 소리를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멋진 것 같아요. 피아노에선 도레미파솔 다 있는데 그 도하고 파를 빼니까 신기했어요. 우룩 박물관의 또 다른 즐거움, 가야금 제작 명장에게 살아있는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거다. 보통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아요. 한 30년 돼야지만 가야금 재료를 쓸 수가 있어요. 가야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직접 체험도 해보는데 아이들에게는 지금이 금쪽보다 귀한 시간이다. 저걸 잡았을 때 힘이 들긴 한데 누르면 잘 안 되고 힘을 빼면 잘 되는 것 같아. 가야금이라는 악기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체험해서 재밌었어요.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고령의 한 폐교. 한때는 아이들이 뛰어놀았을 운동장에 지금은 텐트들이 빼곡이 들어섰다. 여기는 그 대가야스 음악 캠핑장인데 만들어진 지는 한 3년쯤 됐습니다. 저희 캠프에서는 승마 체험도 가능하고 그리고 피자 체험, 소시지 체험, 바비큐 체험, 치즈 체험 같은 거 가족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년에 4만 명 이상이 찾는다는 대가야 승마 캠핑장. 그 인기 비결이 궁금하다. 얘기는 많이 들어가지고 왔는데 애들하고 같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예,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는 못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뭐 애들 불놀이라든지 그리고 뭐 야외에서 고기 구워먹는 그 맛 뭐 그런 소소한 재미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사 먹는 소시지에는 사실은 인산염이라든지 MSG라든지 합성보존료라든지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볼 소시지는 그런 재료 하나도 없이 정말 좋은 천연허브와 건강한 소금하고 좋은 육수로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맛도 고소하고 우리 건강에 해로운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스톱. 자, 또 짤록짤록 이렇게 잡으세요. 짤록 고기를 밀어내야 돼 이렇게. 짤록짤록. 그렇죠. 천연 허브, 건강한 소금, 좋은 육수, 몸에 좋은 재료들로만 만들어진 건강한 수제 소시지. 남녀노소 너나 할 것 없이 그 매력에 푹 빠졌다. 독특했어요. 한 번도 안 만들어봤는데 마트에서 맨날 소시지 사왔다가 직접 만들어보니까 되게 느낌이 색달랐어요. 팝송 선생님 사서 먹는데 만들어보니까 재밌었어요. 이번에는 피자를 만들어볼까? 도우 위에 각종 채소와 치즈가루 그리고 좀 전에 만든 소시지를 올려주면 피자 완성! 건강한 재료들로 직접 만들어 먹는 피자, 그 맛은? 최고! 어느덧 해가 저물고 추적추적 비가 내려도 캠핑장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는데 저마다 이야기꽃을 피우며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 이런 자연과 함께 이래 있는 게 대단한 겁니다. 집에서 봐야 TV나 보고 노트북 보고 이렇죠. 한번 보세요. 이런 모여가 동네 주민들하고 놀고 애들하고 어울려 놀고. 비가 안 오면 또 안 오는 대로 좋고요.
비가 이렇게 오니까 또 오는 대로 참 분위기도 좋고 또 친한 친구들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더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그리고 즐길거리로 넘쳐나는 오감만족의 고장 경북 고령.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잠들었던 오감을 깨우러 경북 고령으로 봄나들이를 떠나보자.